초대교회 때에 가장 왕성하게 가장 크게 부흥되었던 그러한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었던 대표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재능을 가졌던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던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철학가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곳에는 사회에 소외되었던 대단히 가난하고 힘들고 못 배웠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일과 그리고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는 웅변가들이 많았습니다.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이 풍족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지식이 풍족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가졌던 분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은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시대가 도래하고 난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아홉 가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첫째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하는 이런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사들을 자랑을 합니다. 사방에서 은사를 행했습니다. 은사는 대단히 귀한 것들입니다.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명했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은사가 가장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다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예언을 했던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고대 역사에는 그렇게 문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는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 어린아이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아이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분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이 어린아이는 어른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지적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다 모여들였고,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였고, 지식인들이 모여들였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많은 귀족들도 있었고, 돈 많은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들였는데, 이곳은 수많은 모든 것 풍족하고 그리고 모든 은사도 부족함 없이 나타났던 이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이 교회를 가리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요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란 말은 그 고린도 교회가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툽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각자의 지위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은사자들은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모임에서 리드가 나와서 교회 앞에서 일을 하려고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허영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들이 조만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늘 시끄러웠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은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 모일 때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은 유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해롭다는 것입니다. 이 해롭다는 말은 대단히 교회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이면 분쟁을 한다는 이 말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싸움이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가차없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방을 하고 욕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당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당이란 말이 뭐냐면 같은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을 전부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편들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때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을 하고 시기를 하고 싸울 때에 성경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찬은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작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찬송이 있고 그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곳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어쩌면 내 가정은 가정이기 전에 하나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찬을 못하게 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만찬 석상에서 떡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 때 떡을 먹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생명의 양식을 주는데 내 몸은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몸을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떡의 의미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 떡을 먹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이 성찬 때 마시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못 먹게 합니다. 포도주 못 마시게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는 영생이 없고 너는 죄사함이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해서 이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죄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사랑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요?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잔뜩 소리소리 지르면서 방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하고 다닙니다. 전부 다 입으로 립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에게 대단한 천사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너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으므로 너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경 강좌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는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너는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누가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전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방언이 대단한, 마치 유행병처럼 이 방언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예언을 하는 이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 있습니다. 너에게 있고 네가 성경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알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그리고 필레오, 서토로게,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무슨 사랑하고 계십니까? 에로스 사랑을 하십니까? 필레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서토로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기를 추구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도 자녀들을 호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들 심정은 아이들한테 잘 살게 해주고 많은 재물도 남겨주고 싶고 훌륭한 교육을 시켜서 사부지로 성공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정작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부정한 것이 없는데 가정이 대단히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세상 조건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그 가정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로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 중심의 사랑, 자기 만족의 사랑.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눈먼 것, 연인들은 방향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사랑은 눈이 먼 것이요 연인들은 방향을 모른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러한 사랑은 눈이 먼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다는 것은 눈이 멀면 아무것도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방향 없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님 같은 눈 감아 있는 아무것도 방향을 알 수 없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향을 모르고 눈이 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에로스의 사랑은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셀로가 있습니다. 이 오셀로에게는 데스데모나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이 오셀로가 남편이 이 데스데모나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고 열렬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셀로가 자신의 부인 데스데모나를 볼 때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그는 결국 이 아내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로스의 비극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게 만족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내게 조건이 안 맞으면 아내와 남편 관계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전부가 내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항상 받는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기만을 원합니다. 이기적인 이 사랑이 현대인들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전부 침투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사랑은 바로 이 에로스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개념이 현대인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혼합니까? 내게 맞지 않으니까. 내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게 손해가 오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가방이 없다고 할 때 저 사람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 내게 불행이 오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사랑은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죽입니다. 지금 시대가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의 결말은 어떤 것입니까?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동안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잠을 잤고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했으며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웠던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던 아내였으며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누가? 남편이. 부부가 부부를 죽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의 비극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성경 전체에서 두 군데만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잠언 7장 18절에 창기가 말하는 남자를 유혹할 때 우리가 사랑하자, 이 사랑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혹 우리 가정이 이 에로스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주장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섬겨야 되는 이러한 사랑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필레오입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형제 우애라는 사랑입니다. 히랍 성경에는 25회 이 필레오에 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대단히 위험합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떠난 친구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왜 떠납니까? 친구가 먼저 떠날 수가 있고 내가 먼저 친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조건부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불이익이 오고 에로스와 마찬가지로 내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이기적인 생각, 계산에 의해서 이 사람을 사귈 수 있고 사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레오의 위험입니다. 세 번째는 서토록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서토록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영어 사전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아끼는 것 같이 자연스러운 애정을 의미한 것이 바로 이 서토록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서토록의 사랑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사랑이 순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사랑이 어느 정도로 순수할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116회 이 아가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했는데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무한의 헌신, 무한의 희생,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중심,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닌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셨을 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최하의 밑바닥에 내려간 낮은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발을 씻기신 후에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신 후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놀라우신 사랑의 새 계명을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아끼시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출세도 해야 됩니다. 명예도 가져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궁극적인 우리가 정신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정신적인 목표. 어쩌면 이것은 신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철학자 제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 목적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없이 결단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목표가 분명치 않고 결단력이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순탄한 길을 앞에 펼쳐져 있어도 걸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레드 카펫을 깔아줘도 인생의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으라고 해도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단력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가페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가정, 이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만큼 진한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부모님보다도 너를 낳은 부모님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봐,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봐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너를 낳은 너 어미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혹시 그들이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너 부모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야.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가정에 아름다운 부부를 맺어주신 그 사랑하는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지 말고 서로 아가페 사랑을 주고 아가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말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절대 부부관계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 주고받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 어떤 사랑일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어떤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따르십시오. 종노로 타라. 이 종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성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에서 종같이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이 종같은 섬기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부부 사이에 자존심 찾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군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이 뜨거운 아가페 사랑은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다툴 일이 없어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거기 따라오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합니까? 너 중심에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일단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부부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됩니까? 희생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아가페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이 가정의 대를 맞이하면서 비록 내 가정에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사랑이 넘치는 아가페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아가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